예,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아프리카 TV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에 한번 테스트 겸 해서 만들어고 보는 영상이고요. 위사 아카데미가 4월에 새로 강좌가 열리게 됩니다. 네. 이번이 3회차가 되고요. 각 강좌들의 입문 코스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저는 여기 위사 아카데미에서 인씨 C++이라고 하는 강좌를 맡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강좌가 실제로 열리기 전에 한번, 소개 및 홍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 인씨 C++ 강좌는 이러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더잘이 C++, 언어를 활용할 수 있을까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다가 한번 실제로 MaxMSP를 확장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해요. MaxMSP는 뭐, 네. 뭐, 굳이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는, 사운드 아트, 미디어 아트, 전자음악 작곡, 퍼포먼스 등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도구죠. 저는 사실은 MaxMSP를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아요. 저는 뭐, 사운드 쪽으로는 슈퍼콜라이더, 그래픽이나 영상 쪽은 오픈GL이라든가 이제 별도의 다른 툴들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래도 1년에 한번 정도는 MaxMSP를 좀 하드하게 사용하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뭐, 요새 뭐, 여기 오픈 프레임워크스라든지 프로세싱이라든지 하는 다른 좋은 도구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MaxMSP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MaxMSP를 확장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가장 쉽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도큐멘츠에 Max7의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저장을 하면은 네.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패치들, 자주 사용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패치로 따로 떼내서 언제든지 다른 패치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할수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abstraction이라고 하죠. Max나 PD에서는. 그 외에는 뭐 이제, 왜 키가 안 먹히니? 뭐 J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MXJ 이제 자바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이제 자바를 굳이 지금 시대에서 이제 자바를 가지고 확장하는 거는 편의성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시대에는 앱스트랙션을 만들거나 혹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하거나 그런데 이제 아주 간단한 스크립트 외에 어떤 시스템 라이브러리를 호출한다거나 아니면은 좀더 로우 레벨한 영역에서 확장을 하고자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C++을 가지고 사용을 해야겠죠. MaxMSP 강좌는 네, 이진원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네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일단 MaxMSP를 C로 가지고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MaxMSP SDK를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그 다운로드를 SDK를
SDK는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이죠. 이 곳에 가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는 링크와 이 SDK를 설명하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하는 매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인터넷이 겁나게 느려요. 이렇게 보면 API 도큐멘테이션 문서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서가 그렇게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초보분들이, 개발 경험이 적은, 특히 C++을 가지고 를 사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쉽게 접근하기에 이 문서들이 그렇게 친절하지는 않나요. 자, 다운이 됐죠? 그래서 MaxMSP 이거 다운받은 zip 파일을 열면은 이렇게 디렉토리가 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코드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따로 이렇게 모아 두시고요. 저는 이제 개발 키트라든가 혹은 예제 파일들, 그러니까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은 코드들은 이런 디렉토리에다가 전부 한 곳에다가 모아놓고 관리를 하는 편이에요. MaxSDK 7.33 버전이고요. 받아서 확인을 하면은 이제 여러 디렉토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SDK의 소스, 그리고 보면 안에 보면 또 여러 가지 파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C74 서포트 이 디렉토리가 실제 MaxMSP의 익스터널을 만드는 데 필요한 리소스들이 있는 디렉토리입니다. 나머지들은 예제들이에요. 예제들, 그리고 템플릿들. 이제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만들면은 이게 힘들어요. 여러 가지 셋업이라든가 빌드 설정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예제 및 템플릿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익스터널에 가장 가까운 예제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좀 수정을 해서 만들면 되는데, 한번 예제를 하나 실행을 해볼까요? 베이직에서, 기본에서 이제 심플 맥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예제인데, 디렉토리를 보면은 simplemax.c 이제 소스 파일이고요. 그리고 밑에 vcx proj는 이제 윈도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죠. 윈도우용 비주얼 스튜디오 예제고요. 그 프로젝트 파일이고요. 밑에 있는 게 이제 맥에서 엑스코드용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면은 빌드를 한번 해보죠. 바로 빌드가 바로 끝났습니다. 이렇게 빌드가 완료된 프로젝트는 이 MaxSDK 파일에 external즈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새로 만들어졌죠. 여기 안에 이제 simplemax. 확장자가 이제 mxo 형태로 이렇게 익스포팅이 돼요. 그래서 이 디렉토리, 이 파일을 그냥 여기에 있으면은 이제 맥스가 인식을 못하니까 맥스의 로더패스로 얘를 복사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심플 맥스 치면은 이렇게 인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한번 이렇게 말고 하나에서나 백지 상태에서부터 조금 실용적인 예로 한번 하나하나 A부터 끝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MXO 파일은 파일처럼 보이지만은
패키지 형태의 디렉토리고요. 그 안에 가면은 컨텐츠라고 한 디렉토리가 있고, 그리고 맥 OS라고 한 디렉토리 안에 실제 라이브러리들 플러그인 형태가 여기에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기 info.plist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맥 OS의 이제 기본적인 앱들의 구조 형태인데요. 가령 로직 같은 프로그램도 보면은 디렉토리죠. 로직프로.앱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에 가면은 컨텐츠 똑같이 컨텐츠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 안에 맥 OS 안에 실제 실행 파일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info.plist 파일은 이 앱을 설명하는 이 앱의 어떤 앱인지를 기술하는 XML 데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맥 OS에서 앱은 컨텐츠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맥 OS라고 하는 디렉토리 안에 실행 파일 그리고 이 앱에 설명하는 info.plist라는 이 두 개의 요소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뭐 사파리 같은 앱들도 마찬가지예요. 컨텐츠 맥 OS 안에 실제 파일 실행 파일이 있고 리소스 안에 이제 info.plist 파일이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앱 위에 외에도 앱 이외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음악하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오디오 유닛 플러그인들도 확장자가 이제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안에 보면은 컨텐츠 맥 OS 안에 이렇게 실제 라이브러리는 여기에 위치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라이브러리를 설명하는 info.plist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MaxMSP의 확장 라이브러리인 익스터널인 이런 MXO 파일도 동일한 형태로 컨텐츠, macOS, 그리고 info.plist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는 pkg info 이런 거는 필수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바닥에서부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 건 프로그래밍을 한번 해볼 건데요. 참고로 저는 지금 이 영상 외에도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런 프로그래밍 관련 테크놀로지 관련한 영상들 소개 영상들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꾸준하게 올릴 예정입니다. 제가 요새 시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해볼까요? 일단 위사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요. 위사 안에 들어가서 이제 빈 디렉토리인데 먼저 빌드가 될 위사.mxo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위사.mxo 얘도 디렉토리죠. 그 안에서 위사.mxo 안에 콘텐츠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콘텐츠 안에 macOS라고 하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줍니다. 아까 같은 그 엑스코드용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드는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엑스코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이렇게 이맥스라고 하는 편집 툴을 너무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영상에서는 그 IDE를 쓰지 않고 이런 편집 툴과 터미널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번 그 과정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사.mxo 콘텐츠 디렉토리 안에 info.plist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 둡니다. info.plist는
XML이라고 하는 데이터 포맷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서는 XML에 대해서 어떤 건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것만 가지고도 꽤 많은 내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여기 보면은 키 값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앱의 이 번들의 실행 파일은 위사다. 그리고 이 실행 파일의 제작자는 이러한 아이덴티피어를 가지고 있다 정도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인로 이제 필요한 준비 사항 갖춰졌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C 파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지금 이 WebMax옵 디렉토리 안에 컨텐츠 안에 macOS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 위사.c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컴파일을 해서 하나의 링크 가능한 라이브러리 파일을 만들고 그거를 요 안에 컨텐츠 안에 macOS 안에다가 위치시켜 주면은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